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에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영훈 전 대표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엄기호 목사는 1차 투표에서 127표를 얻어 79표를 얻은 서대천 목사와 70표를 얻은 김노화 목사를 가볍게 누르고 2차 결선 투표에 진출해 144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엄기호 목사는 내년 1월 정기총회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기총을 이끌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으로 이 사회에 정말 신분주의로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될 수 있도록 한기총이 정말 온 전국에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한기총의 새 리더십이 선출됨에 따라 보수 연합기관 통합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주요 교단 중심의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하나돼 출범한 한국기독교 연합이 한기총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기호 목사는 보수교계의 대통합이란 측면에서 한국기독교 연합과의 통합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중심이 한기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합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엄기호 목사가 밝힌 보수교계의 대표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 회복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현재 한기총 회원 중에는 중형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총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군소교단들이어서 한국교회 보수교계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의 새로운 수장인 엄기호 목사가 발휘할 리더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